안녕하세요. 귀뚤귀뚤 귀뚜라미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냉난방 종합에너지 그룹 귀뚜라미 직원들의 솔직 담백한 인터뷰를 준비했는데요. 지금부터 귀뚜라미 공식 캐릭터 뚜라미와 함께 인터뷰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귀뚜라미 국내 마케팅팀 S대리입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어 기쁘네요. 귀뚜라미 국내 마케팅팀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귀뚜라미 제품이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판매 정책 수립, 마케팅 전략 기획, 매출 분석, 시장 조사, 고객 분석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마케팅팀은 귀뚜라미의 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이 있을까요? 국내 마케팅팀은 귀뚜라미의 더듬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더듬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듬이는 곤충이 먹이를 찾거나 적을 막는 역할을 하는데요. 국내 마케팅팀 또한 시장을 조사, 분석한 후 우리 제품이 경쟁 우위를 갖도록 해 먹거리를 찾고 시장 점유율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국내 마케팅팀에 어울리는 인재를 캐릭터 중에서 고른다면요? 해리포터의 헤르미온느가 떠오릅니다. 기획 업무는 논리 개발이 중요한데 객관적이고 논리적이며 책임감 있는 모습이 제가 후배 직원으로 삼고 싶은 모습과 가장 흡사한 것 같아서요. 올가을을 앞두고 가스요금을 줄일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오래된 보일러를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하는 걸 추천해드려요. 정확한 추산은 어렵지만 가스비를 연간 최대 약 28% 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친환경 보일러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환경부와 지자체, 귀뚜라미가 함께 친환경 보일러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를 희망하는 모든 소비자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마케팅팀 팀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2023년은 시작부터 유난히 바쁘고 정신없는 날이 많았지만 서로 도움을 주었기에 상반기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서로 의지하면서 책임감 있게 일하는 국내 마케팅팀 되었으면 합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며 멋진 성과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귀뚜라미 국내 마케팅팀. 앞으로도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귀뚤귀뚤 귀뚜라미였습니다.